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3프로 다이어리 네.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고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바로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영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제 거의 뭐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아, 30초 남았는데. 30초 남았군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3,900선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어줄 것 같고. 인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1030선에서 양시장 모두 다 이제 강세로 이제 미국의 다우나 S&P 영향 좀 받아서 긍정적으로 출발할 것 같고요. 확실히 그 삼성전자 시한 공장 감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주가 좀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 3%. 삼성전자는 좀 강보합 출발하는 걸로 네.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인수를 할 거는 그러니까 뉴스는 나왔지만 아직 뭐 결정 안 됐지만 음흠.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8% 가까이 주가 급등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있는 두 기업,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가 일단 오늘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뭐 마이크론이 뭐 사상 최고치 쳐버리니까. 네. 자, 네? 이따가 한번 좀 또 김경민 연구원님이 오늘 좀 보고서 써준 게 있어서 네.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 출발은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한 5-6% 정도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드디어 13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3.5%. 13? 네. 와. 그리고 삼성물산이 한 11만 7천 원 1% 올랐고 SD바이오센서가 일단 일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아직 큰 변화는 없고 한온시스템, 뭐 HMM, LG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크게 주목할 이슈가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큰 변동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4포인트 정도 2,997포인트에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그 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웹젠이 한 4% 정도 올랐고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3% 정도 올랐는데 얼마 전에 그 수소차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네. 사실 수소차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모델을 네. 뭐 제네시스 개발 승용차. 중 예. 수소차죠. 예. 승용차. 제네시스를 아니면 승용차. 예. 그걸 좀 개발 중인데 뭐 중단한다 그런 기사가 떴었는데 단독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단독 보도는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기사도 한번 여기 나온 게 있는데 아시아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는 뭐냐면은 제네시스 수소차 전기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핵심 부서로 격상됐다. 뭐 이런 좀 기사 제목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혼란은 많은데 뭐 아예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된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상하프론테크가 일단 3% 급등세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텍이 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 좀 상향이 있어서 오늘 주가 4.5% 이게 DDR5 수혜주인데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서울 반도체가 역시 그 한 증권사에서 물론 목표 주가 낮췄는데 좀 저평가라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2.6%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코스닥도 큰 특징은 없고요. 오늘 대장은 하이닉스네요. 네, 하이닉스 4.3%. 네, 아, 완전히 급등한 하이닉스. 사실 이게 양사에 다 호재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짱짱맨인데 완전 네. 하이닉스. 네. 그래서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시한이 자기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소재가 좀 밀리고 있는 건 미국에서 좀 전기차 섹터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2차 전지 기업들 또 메타버스 관련주 사실 미국도 가치주가 좋았고 성장주는 어제 좀 빠졌거든요.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나 2차 전지 소재 같은 기존의 주도주는 오늘 좀 약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18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은 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아마 당분간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이제 배당을 노린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거의 3조 가까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합쳐서 한 8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투신이 모처럼 한 98억 매수가 들어왔고 사모펀드가 281억 정도 순매수한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기관도 뭐 다 판다기보다는 좀 자산운용사 위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전기전자 업종을 오늘 외국인들이 한 200억 정도 사고 있고 아마 오늘 기관 쪽에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모펀드나 투신이 지금 하이닉스 사는 것 같아요. 이쪽이 매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쪽 자산운용사 쪽에서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반도체 대표주가 역시 하이닉스가 좀 급등하면서 가장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새 로봇 관련주도 좋은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뭐 일부 기업들이 주가가 한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주도하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전반적으로 그 소부장 기업들도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회사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 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쪽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제 바이오젠 인수 기대감이 좀 제약바이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오늘 2차 전지가 좀 안 좋고요. 네. 미국에서 좀 그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우주항공주들도 어제 굉장히 셌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매물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기사 보니까 누리호 발사가 5월에서 좀 연기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내년 5월로 발사 예정인데 원인을 네. 찾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고정장치인가요? 그게 제대로 뭐 이렇게 조립이 안 된 거라는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아, 뭐 이제 결함을 좀 찾았다. 네, 결함을 거예요?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 좀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약간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 게임주, 뭐 정유업종, 또 화학주, 카지노 리오프닝주가 미국에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 리오프닝주는 좀 약간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지수는 오르긴 하는데. 그냥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코스닥은 좋겠습니다. 살짝 빠지는데요? 네, 코스닥은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대표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랑 게임 시총 비중이 워낙 너무 크더라고요. 네. 네. 이들이 좀 빠지면서 그게 원래 다 바이오 거였는데 그죠? 네. 네? 바이오가 원래 근데 코스닥은 밀리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긴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주들이 좀 밀리고 있고 그렇군요. 코스피는 정반대인 게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이닉스랑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좀 집중이 네. 돼서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레포트 보면서 별로 안 좋은가 봐. 왜 이래요 오늘? 아니, 왜 그래? 아이고, 왜 그러냐? 하나 빼고 다 팔아요? 두 개 빼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소리 자체가 틀리잖아. 참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자, 오늘 그 삼성전자 이제 얘기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네. 아무래도 기사가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게 하나금융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그 2019년도 6월에 향기가 좀 난다. 그때랑 비슷하다고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3%, 웨스턴 디지털도 낸드 관련주거든요. 5% 급등을 했는데 일단 생산설비 탄력적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 이게 낸드 업체한테는 당연히 호재겠죠. 공급이 주니까. 근데 이외 비슷한 일이 2019년도 6월 15일에 있었고요. 당시에 낸드 2위 업체가 도시바죠. 지금 키옥시야. 그때 전원 공급 장치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감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낸드가 굉장히 공급과잉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전사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시가총액이 그때 이제 도시바는 비상장이라 좀 측정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그 우한 폐렴이 2021년 1월 말에 발생하기 전까지 뭐 직전에 이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합니다.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다 그 정전 직후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네. 꾸준하게 좀 올라갔었고요. DRAM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그때 공급과잉률이 당시에 1.6%였거든요. 공급이 더 많았죠. 근데 정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마이너스 8.5까지 이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쇼티지 상황으로 가면서 네. 낸드 공급사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버이날에 보면 그 카네이션을 사려는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음흠. 꽃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이게 전 세계 낸드 설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한 공장이 무려 15%나 돼요. 아, 그렇게나 돼요? 네, 굉장히 크대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공장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낸드도 공급 과잉이 빠지지 않고 수급 균형이 6개월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일단은 굉장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목표주가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만한 모멘텀이 발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률이라고 봐야죠. 10월 중순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네. 9만 원. 누가요? 전,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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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 2천 원이니까. 9만 원이면 거의 40%가 넘어요. 이게 근데 이게 시총 2위거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코스닥의 뭐 개별 재료주다. 그럼 뭐 이상적일 수 있는데 시가총액 2위 업체고 전 세계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거기다 이제 이번에 인텔 낸드까지 인수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공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윈터 이즈 커밍 거 참. 뭐. 아, 저는 아, 주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세요? 주식은 아니 내가 옆에 보이는데 오늘 유별나게 그렇다. 아, 오늘 그냥 뭐 하루하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주식이랑 안 맞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네. 뭐라고 할 수.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누가 또 이렇게 라면을 먹는 거야? 짜증나. 최근에 라면주가 많이 올랐던데. 농심 많이 올랐어요. 농심 이렇게 올 농심 좀 올랐던데. 네, 아, 그래? 삼양식품하고 수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라면 작가. 아 진짜 오늘 유독 많이 드시네. 아 냄새가 엄청나. 자 다음도 레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법안이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게 KTB 투자증권의 김한희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요. 이제 내년이죠. 내년부터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이제 지주사가 의무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자회사 같은 건 20%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30%로 올려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무조건 다 30%가 아니라 기존의 그 자회사는 20%를 유지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스퀘어가 사실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30%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지금 안에 따르면은 늘릴 이유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긍정적이고 신규로 이제 자회사가 편입이 됐을 때 그때는 30%.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하고 손자회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뭐 변동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가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뭐 모든 걸 다 올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기존의 자회사는 유지된다. 이런 좀 법안 개정이 있으니까 이게 내년부터 좀 적용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대한항공도 많이들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부 승인을 받을 거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국토부에서.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KB증권의 강성재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를 적었는데 일단 불확실성은 축소된 것 같다. 이게 이제 워낙 뭐 승인 난다 안 난다 얘기는 많았는데 왜냐하면 독과점 우려 때문에 이게 둘이 합치면 거의 독점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승인이 안 날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약간 이제 그 불편한 이슈는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거는 공항에 이용 가능한 시간대 이건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운수권 있잖아요. 뭐 노선권 뭐 유럽은 어느 회사가 가져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를 좀 반납해야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노선을. 그래서 이게 어느 노선을 반납할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 노선을 일부 좀 반납을 하게 되면 LCC 저비용 항공사들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한항공 주가에도 악재는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이미 예전부터 좀 알려졌던 내용이라 주가에는 좀 기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관건은 그 얼마 전에 랜드 그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처럼 7개국이 승인을 해줘야 된대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할 수 없는 거라서 네. 일단 이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으니까 다만 국내에선 조건부 승인 쪽으로 좀 가다가 잡는 거. 이거 뭐 안 해줄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조선이나 뭐 반도체 이런 거. 그거랑은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좀 다르지. 뭐 네? 우리나라 네. 안에서 항공사 비행기 온다는데 네. 자기네 뭐 그 지키잖아요. 해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 PB 상품이라고 그러나요? 네. PB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무슨 좀 유명한 데서는 그냥 자기네 상품들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3%에서 라면 좀 만들라는 얘기가 편의점에 공급하는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좀 있는데. 정프로와 같이 라면. 그거보다 이제 호텔 신라면. 호텔 신라면. 호텔 신라면 가는 거지. 호텔 신라면. 거기다가 또 종목을 갖다 거기다. 두산 인프라라면. 인프라라면. 바다가 오지라면.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으신지 알겠네요. 아시겠죠? 예. 네. 반성 좀 하세요. 반성. 네. 아니 제가 왜 반성을? 아이고야.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나저나 긴장하자. 이 저 마지막 날 별로 좀 장이 좀 밀리고 있어요. 아이고야. 또 있습니까? 네. 아, 그리고 요건 이제 쿠팡 오늘 좀 보고서들도 나온 게 있는데 뭐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로켓와우 멤버십 가격을 이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0일부터 신규 회원만 올리게 되는데 아마 기존 회원도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이제 키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키움은 조금 이제 적자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걸 하게 되면 연간 매출과 이익이 각각 한 1250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뭐 네이버 멤버십이라든가 그 옥션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일 클럽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가격이 그러니까 스마일 클럽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네이버 플러스랑 거의 비슷해요. 네이버 플러스도 한 4,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은 갖고 있다. 가성비는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줬는데 다른 이커머스 시장 업체 뭐 이 부분이 뭐 이거를 쿠팡에 올렸다고 해서 뭐 이탈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좀 쿠팡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보고서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 멤버십은 그대로 유지는 되거든요. 2,900원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애널리스트 분은 좀 올릴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달 안에는. 아, 회원가를? 기존 멤버들도 좀 올릴 가능성은 있다. 2,900원이에요, 회원가가? 네, 지금 2,900원. 월에? 네, 월 2,900원에. 로켓 그러니까 와우가 조금 올릴 여지는 좀 있네. 네, 가장 싸게 1,900원 하다가 뭐 3,900원 한다고 회원 끊겠나 그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지? 이거 해보면 진짜 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하세요 혹시 호텔 그? 아니 당연히 하지. 쿠팡 작년 나 내가 직접 주문하지는 않는데 아. 집사람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아, 아침에 출근할 때 5시에 나오면 항상 뭐 이제 뭐 수북해.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냥 취미 붙었나? 계속 뭐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할 때 많이 하더만. 아, 그리고 또 이게 반품이 또 편하니까 계속 뭐 그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이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 와우 회원 네, 네, 그걸 이제 가격을 좀 올린다 이거죠? 네, 네. 올리는 전략을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4,900원이구나. 네, 아 네이버도 그거 있군요. 있어요. 참. 멤버십. 알겠습니다. 뭐 저게 이런, 월이라 이거지. 월. 예. 네. 저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거지. 저게 네. 5만 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4,900원. 저게 이제 제일 싼 곳이 거기 스마일 클럽이에요. 스마일 클럽이 연간인데. 스마일 클럽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연 3만 원. 스마일 클럽 옥션. 예. 거기 이게 연으로 연,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게 옛날에 우리 저 코스트코 보면 연 3만 원인 거 그랬잖아요. 연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한번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어찌 보면 비싼, 비싼 건데 거지. 비싼 거죠. 근데 사실. 옛날에 연 3만 원 그거 코스트코 막 아 이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랬는데 쿠팡은 그냥 막 이게 간다는 거. 네. 아니 그 3만 원 내고 가야 되는데 요건 이제 참 3만 배송, 원 내고 배송이니까 배송에 네. 로켓 배송이 되니까 그게 좀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 자, 그때 장을 다시 한번 체크를 네. 해보면 지금 안 좋아. 자기만 안 좋은 게 아니야. 같이 안 좋아. 아 그래요? 어. 조금 기분이 좀 낫네요 그래도. 응? 기분 뭐? 기분 말로만 멸사봉공이야. 혼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위로가 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시 넘어서 봐야 돼. 그 9시 그 뭐 5분 10분에 나오는 그거 그걸로 시장을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9시 10분 이거 하루 전에 간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아침에 또 이상하게 뭐 왜 오르고 아침에 또 막 좋다 싶으면 또 금방 그러니까 오전 10시 중국시장 열리는 거 보고 오후 2시에 또 다른 이슈들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이거 같이 종합적으로 좀 보자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6시간 남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앞줄에 플러스 반전한 거 두 개 있구나. 다 팔았는데 네. 아유. 이렇게 일이 일비 아니. 응?
주식이 한 지 한 3년 됐지? 3년 됐죠. 한 30년 해봐. 무덤덤하다. 그러려니. 네. 아유, 또 올라준 친구들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오늘 이 정도 하고 네, 우리 여미사님 진짜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네. 게스트들이 많지만 제일 고생했지 뭐. 매일 거의 매일. 거의 매일. 네. 네. 네? 우리 매일 나오는 건 거의 똑같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또 가끔 또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네. 우리 여미사님은 뭐 저희 직장 뭐 직원 거의 뭐 우리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3% 이사 같아. 네, 저희 명예 이사 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그러니까 우리 염블리 아, 염승환 이사님 올해 또 염블리님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그죠? 아, 그렇죠. 뭐 책도 뭐 잘 되셨고, 하여튼 내년에도 아, 네. 우리 3% 함께 정말. 좋은 한 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뭐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사 한번 하세요 시청자들한테. 네, 그리고 올해 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하반기에 5개월 동안 좀 정신 빠지다 보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나오기 싫을 때가 좀 많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격려 좀 해주세요, 네. 여미사님. 네. 네. 근데 이제 뭐 투자하시면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방송을 좀 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좀 한국에 좀 해가 좀 됐으면 좋겠고 또 기대할 만한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면 아무리 좀 안 좋아도 시장을 좀 벗어나지 마시고 자꾸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시장에 붙어 계시면서 그래요. 좀 계속 3% 통해서 또 좋은 정보 받으시고 네. 공부해 나가시면 뭐 결국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올 한해 정말 이렇게 잘하시는지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고생해 주신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 증권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